그 여기 그 건물 밖에 그 플랜트도 트리 같은 거 예뻐요. 현지인 친구가 소개하는 숨어있는 할슈타트의 매력. 일반 관광객들은 알 길이 없는 뒷골목의 세계로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청아하게 들리는 폭포 소리. 알고 보니 이곳 주민들은 만년설이 녹은 이 물로 청소와 빨래 등을 요긴하게 한다고 하네요. 절벽을 일궈 층층이 쌓아 올린 가옥들 덕에 구석구석이 산책 코스. 계단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어디에서 둘러보든 기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 뭐야? 장승이 있어요. 네, 장승 있어요. 할슈타트에 사람들이 좀 미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귀신 쫓아내고 싶은 그 풍습. 근데 이게 지금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장승 입부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버섯이 피어 있으니까 버섯 먹고 있는 장승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드디어 시몬이 가장 아끼는 그만의 비밀 명소에 도착. 아니 올라갈수록 계속 더 멋진 그림이 나오네. 와. 여기 할슈타트 사진 찍기엔 되게 좋은 뷰포인트예요. 진짜 멋있다. 앞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라고 알프스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골목 투어를 마치고 근처 맛집으로 안내하는 시몬.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현지인들 외식 장소로도 인기 많은 식당입니다. 하시려면 생선 먹어야죠. 생선! 짱키! 작곡가 슈베르트로 하여금 명곡인 송어를 탄생시키게 했다는 할슈타트. 이 호수에서 낚은 송어 요리 또한 여전히 인기 메뉴입니다. 겉에는 좀 짠데 안에는 부드럽다. 담백한 거.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이 홈스테이 가족은 갈비집 주인이었어요. 갈비집 주민이요? 일주일마다 한두 번 갈비는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갈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네. 두 번? 나도 그렇게 네. 못 먹는데. 그 네. 한국에 다음에 놀러 올 때 나한테 연락해요. 우리 네. 갈비 먹으러 가요. 네, 갈비 먹으러 가죠.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하고 네. 있네. 네.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한 유쾌한 반나절입니다. 시몬이 헤어지면서 꼭 한번 들러보라는 마을이 있어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할슈타트가 워낙 유명해 그보단 덜 알려졌지만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또 다른 백미로 꼽히는 오버트라운. 하나밖에 없는 전통 목조배가 마을 앞 호수를 오가며 수시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오버트라운 마을. 파이브 핑거스에 가려면 일단 다흐슈타인 산에 올라야 합니다. 해발 2,995m의 다흐슈타인. 그중 500m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밑에서 볼 때는 초록색 나무밖에 안 보였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덮이는 곳이 보여요. 눈 덮인 길은 다소 미끄러워 험난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남을 멋진 세상입니다.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하얀 세상이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제 발 밑에 구름이 있어요. 하얀 설산이 있고 그 아래 구름이 있고 그 제일 위에 제가 있어요. 그림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란 게 바로 이럴 때 쓰라는 표현 같습니다. 가는 거죠 뭐. 아, 위로 할 수 있어. 또 괜찮다니까 이게. 잠깐 안전을 위한 후방 확인. 하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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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m I good? Yes. 보기엔 민망해도 속도와 재미 하나는 끝내줍니다.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파이브 핑거스. 얼마나 멋진 장관을 품고 있길래 일부러 찾아가는지. 점점 더 신비한 이곳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수많은 알프스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특별한 전망대. 탄성을 자아낼 만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전경. 희고 높은 산 알프스가 세상을 모두 굽어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